빠방하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몽골. 멍 뚫린 초원 덕분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광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몽골.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문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몽골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한 고립된 국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광활한 대지에서 유목이라는 독특한 생계 방식을 이어온 몽골인들. 고전적인 형태의 유목이 온전히 남아있는 곳은 몽골이 유일하죠. 몽골 초원의 모든 땅은 공동 소유입니다. 가축들을 먹일 풀을 찾아 최적의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몽골의 전통 가옥은 게르입니다. 나무 뼈대에 양털로 만든 펠트를 씌운 형태. 이동하기 편하도록 분해와 조립이 쉽고요. 둥글 넓적한 구조로 강한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죠. 게르에 앉을 때는 위계 질서와 나이 순서대로 앉습니다. 정 중앙은 가장이나 승려만이 앉을 수 있는 상석이고요. 주방이 있는 오른쪽은 안주인의 자리. 아이들은 출입문 쪽, 손님들은 왼편에 앉으면 되죠. 게르에서 꼭 지켜야 할 매너들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으면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하고요. 나무 기둥에 기대서는 안 되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정중앙에 위치한 화로입니다. 화로를 넘어다니거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절대 안 되고요. 불을 쑤시거나 난로불에 발을 조이는 행위도 금기시됩니다. 겨울이면 끔찍하게 추운 몽골. 따스한 불은 무엇보다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화로는 곧 조상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신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졌죠. 절대 화로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게 몽골인의 흔한 유언이었다는. 그러다 보니 화로를 모독하는 행위는 죄악이자 곧 주인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유목생활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딱히 없는 몽골인에게 화로는 가문의 유일한 상속물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건 장남이 아닌 막내 아들을 상속자로 택했는데요. 가장 최후까지 남아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 현대와서도 여전히 많은 몽골인들은 게르를 애용합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선 24%, 농촌지역에선 66%가 게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주택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도인 울란바토르 외곽에는 게르존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별장으로도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교 초원에 게르를 별장처럼 가지고 있고 도심에 살다가도 휴가는 게르에서 보내기도 한다고. 게르의 단점인 불편한 시설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해 TV, 전화, 인터넷 쌉 가능이고요. 웬만한 게르는 와이파이 정도는 다 갖추고 있죠. 이사할 때도 예전처럼 말이 아닌 차를 이용한다고. 몽골 여행 가면 게르는 꼭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몽골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술을 즐기는 나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녀 구분 없이 연간 26리터 이상의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술과 함께 살아온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막걸리와 비슷한 몽골의 대중적인 음료 아이락 덕분인데요. 바로 이사진. 아이락 축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의 처음으로 아이락을 만든 날 열린 축제 장면인데요. 세숫대야보다 큰 술잔. 여기에 아이락을 마시다 토하고 양 귀를 잡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죠. 아이락은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즐겨 마십니다. 다만 도수가 낮다고 술로 취급하지도 않는다는데요. 주로 마시는 술은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몽골은 보드카를 즐겨 먹습니다. 칭기스, 소용보, 에덴 등 몽골 보드카들. 목넘김이 깔끔하고 뒤끝이 없어서 여행 선물용으로도 좋은 아이템이죠. 그런데 이렇게 술을 즐기는 몽골인들, 몇십 년 전만 해도 금욕을 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칭기스칸 시대 이후 음주가 엄격히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959년 처음으로 보드카를 만드는 증류소가 세워지고 정부가 나서서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음주의 이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술의 소비가 활발한 나라가 된 거죠. 몽골 사람들의 음주 문화는 국민적 특색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손님을 술로 맞이하고요. 떠나보낼 때도 어김없이 술을 권하죠. 행운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세 잔의 술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셔야만 떠날 수 있다고. 특이한 건 몽골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만취하는 것이 예의라는 점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술이 부족했다고 여겨 계속 술을 먹이죠. 다만 만취해서 저지르는 주사에는 아주 관대한 편. 함께 술을 마시며 취해 큰소리 지르는 걸 즐기고요. 심하게는 주먹질과 욕설이 난무. 난투극이 벌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래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쿨하게 인사한다고. 이 만취하는 풍습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칭기스칸 시대 방문객이 취한 척하고 있다가 집주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이후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표시로 암묵적으로 서로 만취하는 습관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80% 이상이 술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매월 1일은 국가에서 정한 금주일입니다. 이날은 몽골의 모든 술집이 영업을 하지 않죠. 하지만 금주일에도 몰래 영업하는 지하 술집에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몽골인들 안주도 없이 깡보드카를 물처럼 마신다는데 역시 강하네요. 몽골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동물 말입니다. 과거 우리의 농경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 소였던 것처럼 몽골 유목 생활의 핵심은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식량이었는데요. 몽골에서는 사람과 말이 한 팀으로 협력해 많은 일을 처리하죠. 몽골인과 말과의 관계 정말 밀접한 게요. 말보다 좋은 친구가 없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삶의 동반자로 여겼고요. 화장실에 갈 때 남자들은 말을 보러 간다 말하고 여자들은 말에 젖을 짜러 간다고 표현했죠. 몽골의 대표적인 현악기 마두금 에도 말머리 조각이 있고 말총으로 현을 만든다고. 이렇듯 말과 함께한 몽골의 역사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말이 언제 어디서 생겨났냐는 의문에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의 조상이 몽골에서 생겨나 전 세계로 퍼졌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몽골에서 출토된 고대 말 유물이 그 근거죠. 몽골의 역사는 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게요. 세계의 3분의 1을 점령한 13세기 몽골 제국 전부 몽골 말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몸집이 작고 볼품없는 몽골의 말, 작은 눈에 큰 머리, 짧고 굵은 다리에 성질까지 더럽죠. 보잘것없는 몽골의 기마부대를 처음 본 외세는 깔보고 덤벼들기 일쑤였지만요. 이게 웬걸? 싸우는 족족 전멸하고 맙니다. 이 몽골말 전투력이 넘사였거든요. 방목으로 드넓은 초원을 누비며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군집을 이루어 유목민들과 공생하던 몽골의 말들. 많은 먹이도 요구하지 않고 먹을 게 없으면 혹독한 겨울에도 말굽으로 대충 눈을 파헤치고 마른 풀을 뜯어먹는 강인한 생명체였습니다. 지구력도 엄청나서 쉬지 않고 한 달 이상 달렸고요. 몽골군 역시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열흘 정도는 거뜬히 버텼죠. 등자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활을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쏘아댔던 몽골군의 또 다른 별명 마상족, 유럽인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고요. 중국 또한 몽골 기마부대를 막아보고자 성을 쌓아 방어. 이렇게 만들어진 성이 만리장성의 토대가 된 거라고. 역참제도도 훌륭했습니다. 도로 40km마다 참을 마련해 말을 갈아탄 건데요. 그렇게 참과 참 사이의 거리를 한참이라 부르게 된 거죠. 몽골인과 함께 천하를 제패했던 전후 몽골말 거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고요. 영웅들은 죽을 때도 안장과 곱비 그리고 말과 함께 묻혔죠. 말을 선물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외국의 기빈이 방문하면 몽골말을 선물했고요. 몽골의 남자아이가 3살이 되면 말 한 필이 주어졌죠. 마리에서 태어나 마리에서 자라고 마리에서 죽는다는 몽골인들. 물론 현대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요. 아직도 말 타고 다녀? 라는 질문은 실례일 수 있으니 살짝 넣어둡시다. 웬만해선 잘 울지도 않고 칭얼대지도 않기로 유명한 몽골 아기들. 비결은 몽골만의 독특한 육아법에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강인하게 자라는 아이들. 시력이 평균 3.0으로 엄청 좋은데요. 어려서부터 해온 멀리 보는 훈련 덕분입니다. 가축과 이들을 해치려는 늑대들. 멀리서도 잘 살펴야 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21일간 어두운 방을 고집하는 전통적인 육아법에 있습니다. 강한 햇빛이 닿으면 손상된다는 신생아의 연약한 안구조직.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망막이 외부 자극을 이겨낼 만큼 강화된다는 거죠. 만 3살이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관문도 있습니다. 바로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배냇머리를 잘라주는 풍습. 이 머리를 자르면 전생을 기억하던 아이가 전생을 잊게 되고 본격적으로 인생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믿죠. 날짜는 아이의 생일이 아닌 달력에서 적당한 날을 미리 골라줍니다. 남자아이는 가을에, 여자아이는 봄에 의식을 치르는데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집으로 방문해 모든 사람이 돌아가 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자르는 건 아이의 띠궁합이 잘 맞는 사람.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 정화의 의미로 우유를 한 모금씩 마시고요. 덕담을 하며 복을 나눠줍니다. 자른 배냇머리는 천에 감싸 평생 잘 간직하는데요. 아이가 아플 때면 조금씩 태워 액땜을 한다고 하네요. 몽골에서는 바깥일과 집안일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빠는 사냥을 하고 양을 치는 등 바깥일을 하고요. 엄마는 저녁에 제일 늦게 자고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죠. 차를 끓이고 가축에 젖을 자 며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초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제 몫의 일을 찾아 움직일 줄 압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마른 똥을 주워오는 게 아이들의 주된 일인데요. 말린 똥은 나무가 귀한 초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연료이거든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분진이 거의 없어 생각보다 위생적이고요. 겨울 대비용으로 가능한 한 많이 모아놓아야 하죠. 요즘 몽골에서는 아이들이 장성하면 교육과 취업 등의 이유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있는 수도 울란바토르로 보내는 추세입니다. 지원해줄
받을 수 있는 학비가 부족한 유목민 가정에서는 자녀 중 한 명만 보낼 수 있는데요. 보통 딸을 보낸다는 사실. 아들은 집에서 가업을 입고 부모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만 딸은 그러지 못하니까 교육을 받게 한다고 하네요. 의젓해 보이는 몽골아기들 볼수록 귀엽네요. 세계적인 인물 칭기스칸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사실 못 찾은 건데요. 수많은 학자들이 칭기스칸의 묻힌 곳을 찾아 나섰지만 전부 실패하고 묻힌 지역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칭기스칸의 무덤은 왜 발견할 수 없는 걸까요? 과거 몽골 칸들을 매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덤의 소재지를 외부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었거든요. 시신을 묻은 후 그 위를 말대가 몰고 지나가 버리기. 이렇게 하면 땅이 평평해져서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지금은 사라진 몽골 유목민들의 장례 풍습도 신기합니다. 고인의 시신을 자연 속에 그대로 방치해 해에 먹이로 주기. 먼저 말 안장에 시체를 얹혀놓고 말을 마을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다 시체가 말에서 떨어지면 그곳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사람이 자연이고 자연이 사람이라는 몽골의 사상. 어차피 자연의 일부가 될 터인데 죽은 육신을 땅에 묻어 땅벌레에게 먹히느니 차라리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죠. 가족들은 시신을 두고 집에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찾아와 새가 시신을 먹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새의 먹이가 되었다면 고인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 거고, 만약 벌레를 먹었다면 죄가 많아서 거부당한 걸로 믿었다고. 이후 5일, 7일, 49일마다 찾아가고요. 마지막으로 3년 후 뼈를 거두는 방식이죠. 이런 장례 풍습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땅이 척박해 겨울엔 언 땅을 파기 쉽지 않았고요. 기후가 건조해 시신을 펼쳐놓는다고 해도 쉽게 부패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시체를 들판에 벌려 새와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는 방법 법이 가장 효율적이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1920년 이전의 몽골 초원에서는 무덤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지만요. 지금은 불법이 되어 몽골에서도 장례가 나면 일반적으로 화장이나 매장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몽골의 장례식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절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는데요. 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눈물이 오히려 영혼의 물을 빠지게 하여 극락세계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의 업보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 개로 먼저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몽골인들. 그래서 반려견이 죽으면 꼬리를 잘라 머리 밑에 두어 더 이상 개가 아닌 인간이라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저승에서 헤맬 때 배고프지 말라고 쌀을 뿌려주고 다음 생에 부유하게 태어나라고 입에 버터를 물려준다는, 눈물도 꾹 참아야 하는 몽골의 장례 문화. 왠지 마음이 짜내오네요.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기상을 품은 땅 몽골.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 존중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몽골 음식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당근마켓?